대한민국 연애 현장에 있었던 재미있는 화제 두 가지로 지금부터 큰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뜨고 있는 마성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주부들의 고달픈 가사와 육아의 애환을 노래로 부른 이 대책 없는 이분도 요즘 인기입니다. 90년대 묻 남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원조 요정 SS의 슈! 그녀가 힙합 요정으로 돌아왔습니다. I'm Shu. I'm mother. Right? 자, 17년 전 처음 슈 씨를 봤을 때는 이슬만 먹는 요정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 봅니다. 이젠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슈 씨. 엄마들의 고충과 애환을 담은 가사로 네티즌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SES 시절엔 꿈도 못 꿨을 맘스 파울에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자, 힙합 랩쇼 영상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슈씨가 전직 요정에서 지금 새아이의 엄마가 됐기 때문에 일반 엄마들도 과거에는 다 그런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잘 나갔던 시절. 근데 내가 지금은 내 맘 키우고 있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의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랩이 마음에 들었는지 저 라이랑 라이가 동시에 다 껴서 그렇게 심취를 하니까 촬영장이 모두 다 좋고 너무, 너무 다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요정 엄마의 피를 받아서인가요? 그루브가 남다른 라이 라울량. 가요계 요정에서 한 가정의 엄마가 된 슈씨. 요정 같아요. 시절보다 지금이 더 멋져 보이지만 슈퍼맘 슈씨라도 힘드시죠? 힘들죠. 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자꾸 살이 빠져요. 자, 자동 다이어트를 부르는 육아. 그래도 정말 사랑스럽네요. 육체 수명은 어떠셨나요? 아, 아직 녹슬지 않았구나. SES 다시 하셔도 되겠구나. 이제 그 정도로 느꼈어요. 그럼요. 아, 소싯적 요정 시절 실력 아직 살아있네. 아, 지금. 그렇지. 머리를 되게 막 헝클어뜨리거나 이렇게 망가지는 장면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도 근데 슈 씨는 그런 거 전혀 내색하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힘든 거 없이 너무 잘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슈씨 특급 엄마로 임명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장미 꽃다발을 선물하고 여심을 흔드는 기타 실력까지 갖춘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분은 육중훈씨. 아이고야, 큰일 뻔했네. 아, 인문 만개한 웃음이 매력적인 요즘 대세 마성의 매력남 육중환씨. 꽃과 아메리카노를 사랑하는 남자 육중환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 그거구나. 내 입이 이렇게 컸나? 두통, 지통, 특유의 호탕한 웃음과 날렵한 몸짓으로 여성을 유혹하려는 육중환 씨. 그런데 상대분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두통이 온 것 같죠? 상대 배역하신 여자분이 연기가 아닌 것 같다. 어디서 그런 걸 만들어내요, 그런 거? 그런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처음 나게 애교가 좀 있어요. 머리 아파. 아, 아 정말 감동받다 육중환 씨. 네, 머리가 아파요. 그럼 난 먼저 해. 자, 이 광고를 보시고 아, 그 광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추억의 80년대 광고를 이번에는 육중환 씨가 완벽 재현을 했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80년생이라. 네, 80년생이라고 한참 먹은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한참 동생이에요. 예. 8살 때니까. 예, 8살 때니까. 저도 엄마, 그런 것 같아요. 나 두통, 수통, 생리통 찍었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아우, 소녀 팬들. 자, 바로 이때 알바생이 아니고요. 진짜 소녀 팬들 등장. 잘생겨서 놀랐어요. 즉석 팬들입니다. 아,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아, 잠깐만요. 육중환 씨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 수염. 자, 그래서 직접 만지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방송이 있어. 제 수염 만진 건 처음이네요, 진짜. 사실 여자친구도 더럽다고 안 만지는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본인의 매력이 지금. 이건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섹시. 잘생겼다, 잘생겼다. 난 이런 광고 한번 해보고 싶다. 남자 또 화장품 납니다. 아, 거친 수컷의 향기, 이래서 여성들이 좋아하나 봐요. 근데 육중환 씨 그런 광고도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비데 이런 거. 오, 진짜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요. 우와! 아, 광고주분들, 육중환 씨는 준비 다 됐어요.